이번 주 코스피 코스닥 올라갈까? 내려갈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우선 관심 종목 공부는 해두자. 8월 2주차 단기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 바꿨는데 손발이 오그라드네요. 하루 10분 주식 투자 실전 매매 공부 쉬운 주식 가자. 자, 주의점 추천주 아니고 참고사항이며 본인 중심 매매 하셔야 됩니다. 분산 투자 비중 조절 필수. 단기 매매니까 욕심내지 마시고 챙겨가는 습관. 가장 중요한 부분 지수 하락 추세선은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가이드라인 두 개가 제시가 되는데 주가 위쪽으로는 돌파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곳, 주가 밑쪽에 있는 가이드라인은 지지를 받는다면 다시 반등대에 관심 가져볼 만한 라인 정도가 가이드라인 정도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무조건 매수한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지수 상황 한번 보면은 코스닥 지수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저번 가이드라인 여기까지 우선은 올라왔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맞고 내려갈 수도 있고, 내려간다면은 자, 관심 종목 공부해 보되 매매는 좀 자제를 하고 비중도 축소한 쪽으로 가야 되겠고, 5선과 좀 떨어져 있으니까 좀 내려갔다가 다시 5선 딛고 올라가거나 또 바로 올라가거나 좀 더 올라간다면은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하지만 너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너무 많은 비중을 넣기에는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올라가더라도 비중은 좀 축소해서 매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관심 종목은 GS글로벌이고요. 자원개발, 뭐 셰일가스, 뭐 종합상사 이런 쪽이고, 러시아 사태 때 많이 상승을 해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조정도 많이 받았는데 지금 한 번 더 이슈를 받고 있는 것은 석탄 수요 증가 요것이 되겠습니다. 자, 러시아가 가스 수출을 줄이면서 그 환경 중시한 유럽들도 석탄을 완전히 줄였는데 다시 석탄을 떼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조정을 많이 받고 여기 갭 부분의 상단까지 지지를 받아주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추세가. 그리고 위쪽으로는 이렇게 지금 저항을 받고 있고 트라이앵글 삼각 수렴을 향해 가고 있죠. 그죠? 자, 이 머리를 두고 삼각 수렴에서 머리 바닥 이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지지받고 다시 돌린다면은 이 상방까지 볼 수가 있고 또 돌파하면 추가 상승까지도 볼 수가 있겠죠. 노란색 22평선이 60선 데드크로스 나왔다가 지금 다시 골든크로스 상승 초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최근에 크게 한번 이렇게 들어봤는데 조정을 받았어도 이 캔들 안쪽에서 지금 지지를 받아주고 여기 안에서만 계속 움직여준다면 이번 주에 올라가지 않더라도 이 밴드 안쪽 있을 때는 계속 관심을 가져볼 만하겠죠. 큰 그림으로 보면은 여기 지지가 중요하고요. 단기적으로 본다면 다시 한번 끌어올리면서 직전에 있던 십자도지를 돌파를 해줬고 이 캔들이 이제 가이드가 될 것인데 이 가이드 중심 부분을 넘어서는 이 부분을 넘어설 때 상방 가이드가 될 것이고 밑으로 좀 더 내려간다면은 이 캔들 하방 부분을 지켜주고 반등하는 것을 잘 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오르비텍이고요. 원자력 관련주, 항공기 부품 관련주 이쪽으로 걸쳐져 있고 원자력은 계속해서 지금 중요해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지난 6월에 많은 하락을 보여주면서 계속 지지받아주고 있던 곳을 이탈하고 급격하게 반등이 나왔어요. 급격하게 나올 때의 저점 각도가 매우 높은 쌍바닥의 그 고점은 여기고 이 부분은 그 전에 있는 지지였고 여기 저항을 받았고 다시 이 부분을 돌파를 여기를 해준 상태에서 이 부분은 계속 밑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위쪽으로는 고점대를 이렇게 올려가고 있습니다. 여기를 계속해서 지지를 받는다면 관심을 가져볼 만 하겠죠. 그죠? 큰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가 가이드가 되겠고 하방 지지력 잘 봐야 되겠고 올라갈 때는 저항력 잘 봐야 되겠고 단기적으로는 도지가 두 개 달리고 그 부분을 지금 돌파를 해줬죠. 그리고 이 음봉의 중심 정도도 돌파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위치적으로 한번 보고요. 위쪽 가이드는 여기 좀 지지를 받아줬던 곳 5선 부분 이렇게 좀 한번 보고요. 대략적으로 7,050원 정도. 자, 소폭 지지를 받는다면 그 전에는 십자 도지 상방 정도 지지를 잘 받고 반등하는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NPC입니다. 폐배터리 메타버스 이렇게 좀 보면 되겠고 주요 테마는 폐배터리를 보면 되겠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폐배터리 관련 규제나 이런 것을 지금 풀고 있고 현대차도 폐배터리 진출을 하고 앞으로 폐배터리 시장은 점점 커질 거고 중요해질 거예요. 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물류 이쪽으로도 좀 걸려 있고 메타버스 쪽으로 좀 걸려 있고요. 폐배터리 쪽으로는 요것뿐만 아니라 뭐 이지트로닉스 얼마 전 상장한 뭐 세비캠, 두산 에너빌리티, 인선이언티, 뭐 웰크론 한텍
파워로직스 뭐 여러 회사가 있으니까 다 같이 한번 움직여주는지 보면 좋겠고, MPC는 전고점 돌파 다음에 여기 좀 계속 지지를 받아주다가 이 부분이 지금 만원 라운드 피겨예요. 그 부분을 이탈을 해버리니까 쭉 내려왔지만 전저점 금방 또 지켜내주고 다시 반등, 다시 만원 돌파 시도 중입니다. 만원 한번 돌파했다가 다시 내려와서 이동평균선 지지를 받고 한번 더 만원 돌파를 해주고 올라가줄지 한번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들으면은 다 올라갈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이것을 중심으로 잘 보셔야 돼요. 지수 중심 매매 금요일에 십자 도지로 끝났기 때문에 상방 돌파력 보면 좋겠고, 좀 지지를 받는다면 하방에서 다시 지지 반등을 해주는지도 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강 산업입니다. 아스콘 시멘트 관련주고, 최근에 시멘트 관련주들 좀 상승을 해줬어요. 보강 산업 역시 밑에서부터 좀 상승 또 상승 나왔는데 이 상승 추세를 좀 이어갈지 한번 보고요. 그럼 요것뿐만 아니라 뭐 홈센터 홀딩스, 유진기업, 국동유화, 뭐 쌍용 CNE, 성신양회, 뭐 다른 것들 볼 거 많죠, 그죠? 이 종목 역시 많은 조정받고 RSI 30 이하로 과매도 구간으로 왔다가 그 전에 있는 지지 라인대를 돌파를 하고 그 부분을 지지를 받고 다시 한 번 더 상승이 나왔습니다. 계속 이렇게 쭉쭉 뽑아내면서 그 전 저점대를 여기를 좀 지켜내려고 하고 있고, 20이동 평균선이 우상향을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22평선이 우상향을 보일 때까지 계속 관심 한번 가져보면 좋겠고, 여기 고점대를 또 한번 종가는 넘어서지 못했지만 꼬리는 한번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 윗꼬리 또는 이 중심까지 다시 회귀하는 그런 패턴이 만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 캔들 배웠잖아요, 그죠? 돌파하기 전에 장기간 거의 한 달 가까이 횡보구간을 넘어섰기 때문에 힘든 것을 넘었잖아요. 다시 조정을 받더라도 이 라인대를 지지받고 반등을 하는지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까 합니다. 바로 여기서 돌려 세울 때는 캔들 중심 정도로 넘어서는 요 정도 또는 더 조정을 받는다면 여기의 윗부분, 캔들의 윗부분 약 6,500원 정도 되는 여기를 지지반등하는 것을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주 IB 투자입니다. 창투사 코로나19 야놀자 관련주고, 한동안 창투사들도 많이 상승을 해주다가 뭐 이것뿐만 아니라 AT넘도 많이 올라섰고, 뭐 나우 IB, SBI 인베스트 창투사들 많이 올랐다가 지금 조정을 다 받고 있거든요. 역시 고점 대비 너무 조정을 받았다. 과매도 구간 이제 좀 지나가고 있는데 창투사 쪽으로 동반 상승이 한번 나올지, 과매도 다음에 한번 뽑아낼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각도가 여기서 죽고 이 매불대가 중요한 지지대가 된다는 거 볼 수가 있죠. 여기를 이탈하고 쭉 내렸다가 다시 여기를 회복 시도 중입니다. 한번 들어왔다가 지금 22평선까지 지지를 받고 있는데 빨리 간다면 이렇게 좀 가볼 수가 있겠지만, 만약 결과론 쪽에 올라가더라도 좀 밀려버리면 1-2주 정도 횡보를 하다가 올라간 경우도 있으니까 그때도 좀 돌파력을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여기 고점대, 여기 지지대, 그리고 이 큰 음봉의 저가 밑쪽 여기 정도 내는 3250원 전후로 돌파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바이오니아입니다. 원숭이 두창, 코로나19, 진단키트, 탈모, 유전자 치료, 지금 뭐 이슈를 다 받을 만한 섹터 테마들이죠. 조금 많이 치고 올라가는 바이오주들도 있는데 이 종목은 좀 치고 올라갔다가 위에서 쳐맞고 거의 보름 이상 한 달 가까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해롱해롱 조용히 숨죽이고 있다가 다시 정신 차리고 역습을 가할지, 저점대 깨고 내려왔던 부분을 다시 회복을 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늘어져 있던 이평선들이 지금 다 모였어요, 여기에. 지금 뭐 애들 다 부르고 선배 후배 다 불렀어요, 지금. 상승하는 패턴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고 있다가 안 올라가고 또 내려가 버리면 버리면 되는 것이고, 올라가면은 관심 가져보면 되겠죠, 그죠? 단기 매매니까 올라가더라도 좀 욕심 부리지 말고 짧게 짧게 챙기는 것이 중요하고, 지금 최근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을 했는데 중심 정도가 여기 정도 되죠. 중심까지 지지를 받고 중심 부분을 다시 회복을 해줄까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 평선도 지지를 받았고 갭도 발생하고 5선도 돌파 중이고 20선도 돌파 중이고, 대략적으로 위쪽으로 33,800원 돌파력 한번 보면 좋겠고, 내려온다면은 이 갭 부분을 메우고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32,000원 잘 지지받고 올라갈 때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갤럭시아 머니트리입니다. 전자결제, 가상화폐, NFT. NFT 관련주들 지금 다시 좀 움직여주고 있고, 가상화폐 시장 살짝 반등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섹터적으로 한번 보고, 또 작은 이슈는 우영우 드라마가 대박이 나고 있잖아요. 거기 주연인 박은빈의 소속사 나무엔터스의 지분을 보유했다고 하네요. 이 종목 역시 많은 조정을 받았고 과매도가 두 번이나 크게 발생을 했어요. 두 번 이렇게 찍어지고 한번 슈팅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고요. 역시 늘어져 있던 이동평균선 여기 밀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를 지지를 잘 받아주고 있죠.
체질을 잘 받아주고 반등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으로는 대략적으로 7600원 전후반, 바로 돌파 못하고 더 조정을 받는다면 계속 지지받아줬던 구간 대략적으로 7250원 다시 지지받는 때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코퍼스 코리아입니다. 영상 컨텐츠 관련주고 한류 관련주, 그리고 최근에는 넷플릭스에서 대박이 난 지금 우리 학교는의 제작사 김종학 프로덕션을 인수를 했기 때문에 드라마 제작 역량이 강화되었다는 평가입니다. 윗꼬리가 연속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이 위쪽에 있는 매물대를 확인하는 것이라면 상승담에 지지받고 있는 이 지점에서 다시 되돌려 세울 때 관심 가져볼만 하겠죠. 최근에 크게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조정을 받지만 여기 안에 아직 있기 때문에 완전히 시세가 죽은 거라 볼 수가 없고, 여기를 이탈, 20선 이탈하면 죽어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탈은 위험하고, 그래서 여기 위에서 살아있다면 관심 가져볼만 하고, 조정을 받고 난 다음에 60선 근방 여기서 두 번이나 지지받고 이렇게 바로 돌려 세운다면 약 2700원 전후반 돌파력을 보면 좋겠고, 조금 더 지지를 받는다면 20선과 이 캔들의 저점대를 잘 지지받고 반등할 때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태광입니다. 원자력 조선 되게 빠복되네. 원자력 조선 기자재 관련주고, 역시 원자력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해양 플랜트 훈풍의 조선 기자재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은 막 급등이 막 나오고 이러진 않지만 만원 라운드 피겨를 잘 지지를 받고 이 수렴을 끝내고 난 다음에 지금 상승기처럼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정별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전고점을 계속 돌파 시도 중에 있습니다. 이런 곳을 막 돌파 실패하고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이 수렴을 끝내고 전고점 돌파를 시도를 하다가 본격적으로 우상향을 타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그 위치에 걸려 있습니다. 기관도 쭉 들어와주고 있고 해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차트의 위치죠. 단기적으로 직전 고점 조정받고 상승 20선 지지 다음에 돌파했는데, 20선 지지 그리고 여기 매물대 살짝 만들고 돌파 다음에 전고점 확인하고 지금 조정 중인데, 지금 조정 받는 위치가 20선에도 걸려있고 여기 지지받았던 고점대도 지지를 받아줬고 해서 이렇게 한번 올라가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지수가 제일 중요하겠죠. 계속 잊으시면 안 돼요. 위쪽으로는 13,300원 정도 돌파력을 한번 보면 좋겠고, 밑쪽으로는 이 캔들의 저점대 그리고 이 캔들의 중심 정도 조정을 받는다면 지지 반등할 때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4조 시푸드입니다. 수산 관련주고, 러시아 사태 때문에 해산물 수급 차질, 그 다음에 일본이 후쿠시마 본격적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죠. 불안감 때문에 그래서 수산적으로 이슈가 증가될지 관심을 한번 가져보고요. 우크라이나 사태 때 한번 상승이 나왔어요. 가즈아 했던 분들 아마 여기서 많이 털렸을 것이고, 조정을 크게 받아도 역시 5,000원 지켜주고 반등 시도 중입니다. 22평선 이렇게 내려도 쭉 올라가고, 이 장대와 멀어진 이격도 를 계속 이렇게 줄였죠. 줄이고 난 다음에 여기 작은 박스권을 돌파 시도 중, 그리고 이틀 조정 중인데 아직까지 이 캔들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캔들을 깨고 내려간다면 버리고, 이 캔들 중심이나 저점대 지켜주고 반등을 한다면 한번 관심 가져볼 만 하겠죠. 십자도지의 상방 정도 되는 부분 또는 더 조정 받는다면 이 캔들의 저점대, 이 작은 박스권의 저점대 지지 반등 때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다음 주에 지수에서 특이사항이 있을 때는 또 바로 지수 브리핑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로 계속 하시면서 전략적으로 매매를 하고 욕심은 버리고 손절은 빠르게, 만약에 지수가 올라와서 폭락을 한다면 엄청 큰 손실이 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현상 벌어지지 않게 항상 추세를 이탈할 때는 긴밀하게 끊어버리는, 추세를 이탈할 때는 빠르게 끊어버리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도 성투 기원 드리고, 구독 감사드리고, 댓글 감사드리고, 좋아요 감사드리고, 특별히 유튜브 멤버십으로 응원을 보내주시는 분들께 감사 인사를 또 드립니다. 화이팅 하세요.